청장님하고 거래하셨죠? 청장님이 박 차장 살인 지시 내린 걸 묵인하셨잖아요. 염 청장이 시켰어. 박진우 죽이라고. 도치광도 개입돼 있을지 몰라. 그런데 나는 모르는 일이야. 그래요? 그럼 누구 지시로 박 차장이 죽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 전에 청장님한테 제안될 거 하나 있어요.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. 나쁜 제안 아닙니다. 청장님, 여기보다는 국회가 더 잘 어울리실 거예요. 보내드릴게요. 왜 그러신 거예요? 박 차장 죽었지만 장사회 아직 살아있어. 누군가 시스템만 파악하면 조직 얼마든지 재건할 수 있어. 뭐 그래서 그나마 말 통하는 염 청장한테 제안 하나 한 거고 본인이 직접 결정한 거야. 그럼 복귀도 예정되어 있던 겁니까?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검경 내 부패를 일소한 경찰. 비리수사팀 팀장으로 다시 복귀한다. 내가 그때 그랬지. 수사라는 거. 그거 내가 지옥에 간다라는 각오로 하는 거라고. 난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. 난 다만 나쁜 경찰. 나쁜 경찰만 잡을 뿐이야.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? 진짜 지옥 가실 거라고.